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다 이루게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왕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세움을 받았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이끕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아비키스가 이제 사울에게 너 가서 그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사무엘이 있는 그 성읍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이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세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리면서 꿰매고 있는 심령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헤매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사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 속에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사건 속에서 만나게 됐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나는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 또 부름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거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뭘 의미하고 있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예요. 무슨 중보자? 바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한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만남을 얻게 하는 중보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도 또한 왕이요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이 왕이요 중보자가 되어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다른 의미로는 아들이 되어지는 의미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이 권세가 바로 아들이 되었다는 권세인데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주고자 하는 모든 상속권을 다 물려받게 되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물려받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심판하는 권세.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은 무엇을 나타낸 사건이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나타낸 사건이에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리려면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으니 피 흘릴 수 있는 몸이 와야 돼요. 거룩한 몸이 와야 돼.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몸은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가 가진 영광, 그 스스로 사는 생명을 가진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 말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 없는 거룩한 몸이 피를 흘렸는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담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피의 흘림은 우리를 영원히 죄를 사하게 하는 피 흘림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너와 내 집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냐 할 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니이다. 12 지파 자손 중에서 맨 막내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막내인 그 지파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전쟁에서 다 죽어서 이제 얼마 인원수가 없는 너무나 작은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질 때 베냐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요. 유다에 함께 속해져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원이 없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은 그 아비 집에서 막내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이 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자기같이 끝 중에 끝, 그와 같이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자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으며 어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상처덩어리, 영적인 병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나는 죄인을 부러왔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음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때 구원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논문을 깨뜨리셨어요. 철장으로 그 논문을 깨뜨리셔서 마귀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과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다. 내가 죄인이요 나에겐 도무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야. 나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의가 있고 저런 의가 있어. 아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게서 의를 찾을래도 도무지 찾을 수 있는 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간절히 찾기 때문에 찾는 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하나님이고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이시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나는 부족해서 쓰러져서 일어날 기운이 없을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분.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열심히 많이 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구원자로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그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드셔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왕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도 예수 믿는 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은 들어요. 근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지 못해. 왜 못 믿어요? 맨날 문제만 터지면은 그냥 쭈그러들어. 주님이 나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늘의 복은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물질의 복을 찾으려고 찾아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가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어떤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또 1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먼저 너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너희에게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놓을 텐데 너희는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죠. 그 말씀은 생명을 구할 때 예수를 찾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고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질 때에 나머지 이 땅의 물질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보냅니다. 사울을 왕으로 보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실 때 사울조차도 자기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절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확증시켜주고 경험케 해서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다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를 받아들였지만 어떤 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요? 암몬 사람 나아스를 보내는 거예요. 암몬 사람 이 쳐들어와서 아고 큰일 났대 길라 야벳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고 어떻게 해 하는 일이 생겨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제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나는 부르짖으면 되겠구나. 주님만 찾으면 되겠구나.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소식을 듣고 소 한 결에를 각을 떠서 각 곳에 보내면서 분을 냅니다. 근데 그 분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나 보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분이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누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대적하냐. 누가 그 일을 했죠? 다윗왕. 그 블레셋 골리앗이 싸우려고 나왔을 때 누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나 해가지고 분을 냈어요.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노리고 있지만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너희들은 모여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모였을 때 나아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모든 군대를 다 패하게 합니다. 이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요. 그 은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된 자 이러한 사람들은 다 말씀 앞에 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입고 나온 자들은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가 3만이에요. 33만 명의 군사가 와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맛봤어요. 이제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해서 신이 나면서 그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시 죽이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를 끌어내서 죽이자.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해요. 예수님 좀 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은 정죄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것처럼 믿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울의 말을 믿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그 불량배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로 모여서 한 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못했는데 이제 보니 이 사울이 진짜 하나님 세운 자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사울이 한 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12절 말씀이죠. 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 가치 없는 자가 죄악 덩어리인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자의 죄를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을 때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비유를 주시는 거. 이것은 우리의 죄는 사함받은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걸 말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의 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어디로 다 모이라고 말해요. 길갈로 모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길갈로 모이는 이유는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 길갈에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입성을 할 때 첫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에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왜? 거룩한 땅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에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할례는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심령이 할례를 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걸 말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죽은 자가 되어지고 뭐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게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그러한 자가 거룩함을 입은 자고 그러한 자는 이제 은혜 속에 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이제 길갈로 가서 어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심령을 새롭게 하자 이 말이에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졌는데 여기 온갖 잡동산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제 길갈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주로 세우심을 받은 건 십자가예요. 그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생명으로 살 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그들이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정죄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졌어.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한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을 때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는 장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피로 하나가 되어진 자라는 거. 우리가 그 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게 예배예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무엇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랬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이 몸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씹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령한 자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 사울왕이 세워지고 길갈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나와서 새 나라로, 새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심령을 폐부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 새롭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만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 때에 아버지 육체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지고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는 심령의 부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 없는 평강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